암환자에게 고기는 금물. 그래, 저렇게 다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버섯만 먹고 산속에 들어가서 야채만 먹고 산다고. 고기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대장암 환자 같은 경우에, 대장암 환자 같은 경우도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육류를 많이 먹으면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육류라기보다는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포화지방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고기를 음식을 만들 때 너무 태워서 먹거나, 그리고 핏기를 제거하지 않고 철분을 너무 많이 먹거나 해서 양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사실 문제인 것이지, 고기 자체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전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암 환자한테 고기가 금물이 아니고요. 암 환자가 그 치료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도 사실은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 치료를 가도 잘 이겨내실 수가 있고요. 오히려 암 환자들이 피해야 될 음식 중에는 당분이 너무 많은 음식, 너무 짠 음식, 너무 기름진 음식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 단백질이 풍부한 그런 음식들을 피하실 일은 전혀 없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장수하려면 채식해라. 그래.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노인들, 할머님들이 장수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를 많이 드셔서요. 그래서 거의 뭐 1년 동안 70kg 가까이 드시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한 4분의 1밖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수하려면 채식이 아니고 골고루, 채식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다 골고루 섭취하는, 양쪽을 다 취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장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보겠습니다. 고기는 항생제 덩어리다. 이게 키울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항생제를 많이 주고 키운다. 사료 뭐 이게 많이 먹인다. 뭐 이런 어떤 거는 하면... 좋은 걸 먹여서 비싸게 받는다. 뭐 이런 고기도 있고. 막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네. 네, 가축에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체외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잡기 직전에 어느 정도까지는 배출될 기간을 두기 때문에 투약을 못하는 휴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도축하기 전에 검사를 해서 그 잔류 항생제가 많으면 그거는 판매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 이러한 식욕 잔류 위반율을 보면 한 0.25% 내외로 우리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